세 번째 소식은 어제 암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붙잡혔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사살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서 뭐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사건의 전말부터 보면 어제 경북 고령군의 한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, 이름이 사순이에요. 사자고 암컷이라 순이, 사순이가 탈출했다. 위험한 상황이에요. 한 시간여 만에 2, 30m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됐는데 사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. 만약 이때 상황 대처 빨리 안 했더라면은 민가로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사살하게 된 것입니다. 대문은 막 다드락하고 막 동네 비사이 걸렸으면 시급했어요. 무섭지요. 무섭고 빨리 오라 내려오라 해갖고 막 그랬지. 그거 무섭다 사자 그거. 빨리 내려왔지 막 모두. 아니 김건성 변호사님, 근데 목장에서 사자를 키워요? 사실 이제 멸종 유기종인데요. 뭐 수입을 한다랄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이제 사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 목장에서 이제 전 주인이 사슴을 키우고 있어 두 마리 키웠다고 그럽니다. 사자요, 사슴이요? 사자. 두 마리 키웠는데 그중 이제 숫사자가 또 사망을 했고 예. 이제 암사자인 이제 사순이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. 굉장히 조그만 우리에 이제 암사자가 그 사순이가 있는 거예요. 안타깝군요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 먹이주는 거기를 계속 앞발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. 너무 답답하니까.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잘못해서 이제 문이 열려서 나갔다고 그래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사살이 됐는데 저는 뭐 저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의 차원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. 우리가 굉장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많이 뭐 처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저 일종의 저는 동물 학대라고 봐요. 그리고 저렇게 가둬놓고 저 좁은 데 가둬놓고 사실 이제 사파리에서 굉장히 자기의 삶을 누려야 할 그런 사자를 저런 좁은 장소에 가둬놓고 먹이도 사실은 이제 사자들이 먹지 않는 그런 사료 정도 줬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굉장히 저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전국에도 저런 목장이랄지 그런 곳에서 뭐 사자랄지 호랑이를 또 키우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건 전수조사해서 너무 이제 법적으로 엄격하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목장 주인 입장도 준비가 됐습니다. 목장 주인 입장도 들어보시죠. 일부러 열어 넣은 게 아니고 가운데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거는 아마 미스가 있습니다. 가져갈 데도 없다 하더라고요. 자연사 할 때까지 먹이주고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. 좋은 곳에 보내려 해도 가져갈 데가 없었다. 그래도 잘 사려고 노력은 했었다라는 목장 주인 입장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사살된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인간들 때문에 죄 없는 사자만 사살됐다. 충분히 포획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. 평생 갇혀 살다가 사살된 것이 딱하다라는 동정할 수 있죠, 충분히. 그렇죠. 동정도 있는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제 인재입니다.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원이라든지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고 전 주인도 그렇고 현재 주인도 계속 국가나 좀 이제 맡아달라. 왜냐하면 사자를 이렇게 키울 그 우리의 이제 소를 키우려고 했었거든요. 아, 소. 예.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살 자체도 안타깝지만 저기 계속 사자가 저기 이제 좁은 이제 철창 안에서 갇혀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. 그래서 국가가 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국가가 좀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좋은 동물원 같은 곳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. 필요하죠. 네. 이건 어느 국가 책임입니까? 문정부입니까? 윤정부입니까? 이것도 문재인 정권이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